이렇게도 예쁘죠? 이렇게 해서 약간 듬성듬성 이렇게 까놓으셔도 되고요. 밑으로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장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장미도 마찬가지로 따서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위에서 밑으로 갈수 있도록 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꼬리도 앞쪽으로 해서 짧게 넣겠습니다. 모든 소재를요,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해서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위에서 흘러서 밑으로 가는 것처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미도 이렇게 해서 넣고요. 장미랑 꽈리랑 같이 연결해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린색 이제 디스컬러라고 새로운 소재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게 수입인데, 되게 오래 가고 또 예쁘게 이런데 길게 길게 쓸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재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간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선도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방향이 좀 틀리면 약간 만들어주셔서 꽂으시면 되고요. 예, 꽃 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닿는다 그러면 꽈리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잘라주세요. 얘가 자르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릅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간을 또 줄여주기도 하고. 공간이, 꽈리의 공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다른 소재를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용담을 샀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라색이랑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모든 소재를 조금씩 조금씩 써보면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꺼번에 꽈리 다 놓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하나 조금씩 넣어서 연결을 해보고 색이랑 이렇게 맞춰보신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리 소재는 사오긴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이제 방이 또 내가 의도하는 대로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조금씩 써보시고 어디 쪽에다 더 많이 넣어야 되는지 그 꽃을, 색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뒤쪽에다가 보라색을 많이 넣겠습니다. 앞쪽으로는 핑크색 쪽으로, 주황색 쪽으로 넣고요. 그래서 보라색이 뒤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다가 지금 보라색을 넣고 있어요. 용담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용담도 이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또 여기가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로 하나는 많이 묶었어요. 하나는 많이 묶고 하나는 적게 묶어서 높낮이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돼요. 짧게 잘라서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해서 이렇게 공간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넣었어요. 그러면 더 작은 공간을 다 작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는 조금만 높여서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흘러서 약간 높게만 이렇게
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 뚝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여기가 단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가 안 보여주기 때문에 단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 그거를 가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줘서 넣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용담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사이에다가 이제 장미랑 디스칼라랑 같이 해서 연결해서 넣으시면 돼요. 얘가 보면 되게 꽃같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얘도 길게 쓰려면 길게 쓸 수도 있고, 짧게 쓰려면 짧게도 써요. 이렇게. 짧게도 쓰고. 그다음에 문스를 준비했습니다. 문스는 앞쪽에서 옆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문스랑 그다음에 장미랑 같이 연결해서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가 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가 좀 높아야 되겠죠. 여기 이 정도로 선을 해갖고 연결되면서 이렇게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도 약간 높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려면 뒤에서 용담도 같이 연결해줘야 되겠죠? 용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서 연결해 주시고요. 용담이 뒤로 갑니다. 이렇게. 장미도 가겠습니다. 하다 보면 얘 몬스로 해가지고 잎을 다 가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무라로 같이 연결해 주면 돼요. 노무라는 짧게 쓰고 뭐 이렇게 하기가 참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노무라로 같이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무라 얘는 앞쪽으로 해서 크기 때문에 얘가 조가 팍 내려가는 것을 이제 몬스하고 같이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짧게 해서 노무라를 몬스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이 사이에다가 공간이 있으면 노무라 있잖아요. 얘도 같이 넣으면 돼요. 공간도 메워주고 이런 역할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한번 또 채워볼게요. 디스칼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예, 오늘은 이제 대각선 작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흐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조가 이제 앞으로 쏠릴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꽂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조가 밑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다 내려갈 수 있도록 작품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그냥 앞쪽으로 흐름으로 해서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색이 주황색이 이제 앞쪽으로 갈수 있도록 했고요. 뒤에는 보라색으로 연결을 했어요. 용담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바꿔도 색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미하고 이제 그 꽈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넣으시면 돼요. 같은 색깔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포인트 색은 뒤로 넣든 앞으로 넣든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각선 작품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